자, 수여동사인데, 수여동사, 이건 사형식이야. 이건 내가 그냥 막바로 개념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 자, 사형식. 저번 시간에 이형식을 배운 거야.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거든. 이거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얘는 직접 목적어라고 해. 얘는 별일 없으면 사람이 나오고, 얘는 사물이 나와. 해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 근데 왜 이 동사를 수여동사라고 하냐? 자, 사람에게 사물을 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준다. 이 준다는 말을 멋지게 표현하면 수여하다가 돼. 그래서 수여동사라고 표현하는 것뿐이라서.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만약 교장 선생님이 누구누구에게 상장을 수여하신다. 들어봤지? 준다는 말을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잖아.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 이게 시험거리거든. 일단 주어하고 동사는 그대로 내려와. 그리고 이 직접 목적어가 그냥 목적어가 되고, 간접 목적어는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않고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또는 전치사 플러스 뭐 행위자라고 해. 아, 행위적 아니다. 이건 없앨게. 미안해. 내가 지금 수동태하고 헷갈렸어. 수동태하고 헷갈렸어. 그래서 이 전치사는 to, for, of 셋 중에 하나를 쓰거든. 어떤 때 to 쓰고 어떤 때 for 쓰고 어떤 때 of 쓰냐. 이게 또 결국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모든 거는 to를 쓰거든. 코 쓰는 거하고 오브 쓰는 거만 외우면 돼. 코 쓰는 것은 일단 방송국 MBC 있지, MBC. 자, M, make, B, buy, C, cook이야. 그 다음에 A, B, C, D, E, FG, FG 있지? FG, find, 그리고 get. 이런 게 나오면은 전치사 뭘 쓴다? for를 쓴다는 거야. 5분 더 쉬워. 에스트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MBC, FG, 에스트 아니면 나머지는 싹다뭘 써? 전치사? 풀을 쓴다는 거. 알았지? 일단 요대로 그대로 적어도. 그리고 또쓸거 있으니까 빈칸 확보 좀 하고 공간 확보 좀 해. 아까 하던 거랑 맞네. 없어. 아, 거기 누나 앉을 수도 있다.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는 거 괜찮아. 가운데. 그리고 편하게 앉아.
데이 자체가 아까 주격이니까 은는 니가 애들을 랩하고 있지. 그세개다 써도 돼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이 예문 쓸수 있는 그들이 가 이상하네. 그들 가 적정한 거만 써. 말 되는 거를 써. 써니? 근데 따끈따끈할 때 예문 통해서 몇개 살펴보고 그리고 넘어갈게. 그리고 또쓸게 있는데. 다 썼었죠? 자, 뭐, 다말 되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사물을 데려올 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사람 사물을. Mom gave me a birthday gift. 됐네. 엄마는 주었다, 나에게. 생일 선물을. 이렇게 됐지? 나는 지금 I, O, G, O에서 관념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러분은 이것도 짜증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관전 목적어는 별일없으면 사람이라고 했지. 그지? 직접 목적어는 사물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해석이 누구누구에게, 을, 이렇게 된다고 했지. 요걸 살려서 봐줘도 좋아. I, O, G, O 이것도 짜증나. 그러면 나는 주었다. 아, 우리 엄마는 주었다. 나에게 선물을, 사람, 사물, 에게, 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네. 아, 사용식이구나. 이렇게. 또 볼까? 그는, brought는 가져오다. bring의 과거형이지. 가져왔다. 나에게 우산을. 에게 을을. 사람, 사물. 이렇게 나오고 있죠? Nancy는 말했다. 그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에게 을을. 사람, 사물. 사용식이지? 응? 자, the interviewers asked her A lot of questions. 자, 인터뷰한 면접관들은 물어보았다. 그녀에게 많은 질문을. 에게, 을을. 사람, 사물. 사형식이라는 걸다알수 있지? 이 모든 것들은 사형식이다 하는 거. 알겠죠? 자, 이제 이 다음 설명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설명이야. 알겠죠? 자, 코 쓰는 거. M, B, C, F 안 나왔죠? F, G 여기까지 다 외워. 그 다음에 of 쓰는 거는 ask 하나만이지? 우리 are us니까 우리 둘을 또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볼게.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문장을 사형식으로 정확히 분석해야 돼. 주어 동사에게 을을, 또는 주어 동사 사람 사물.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야 돼. 볼게요. 제시카는 빌려주었다. 나에게 돈을, 에게 을을, 사람 사물. 감목, 진목.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주어 동사는 그대로 내려오고, 직접 목적어 썸, 머니가 내려가겠지. 자, 요놈, 미는 고분고분하게 안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야 돼? 전치사 하나 달라 붙고 내려가 줘야 되지. 그럼 빨리 동사를 쳐다봐야 돼. 랜드에서 나온 거거든, 렌트는. 랜드는 MBCFG, ask. 아니지. 그럼 뭘 써? 수를 써줘. 볼까? 그는 만들어주었다. 그의 여친에게 특별한 케이크를, 에게 을을, 사람, 사물, 감목, 진목. 이렇게 되죠. 주어동사는 그대로 내려오면 돼. 그는 만들어 주었다. 특별한 케이크를. 하고서 그의 여자친구에게. 에게라는 말을 담당하는 게 전치사 투포 오브거든.
달라붙어야 되지. 자, 보면 동사 쳐다보라고 했지? 동사 make 나왔네. MBCFG에서 make지? 전체적으로 써. 주지. 자, can I ask you a favor? 자, 내가 요청해도 될까? 너에게 호의, 도움, 을, 에게 을, 사람, 사물. 그 다음에 감복 주목이죠. 음응일 때는 캔은 그대로 내려오고 주어 내려오고 동사 내려오고 그다음에 페이버 내려오고 자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담당하는 게 투포 오브거든 투포 오브인데 빨리 동사 쳐다봐야 되지 에스크니까 MBCFG 아니지 에스크는 걸려드네 전치사 못 써야 돼 오브 이게 핵심이야 알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하나만 더 적으세요. 자, 사형식.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사람, 사물. 즉, 에게, 을, 이렇게 되지? 아니, 좀 이따 써. 네, 설명 먼저 하고. 사형식은 사람하고 사물 사이에 아무런 전치사가 없이 그냥 사람, 사물 순서대로만 나오면 돼. 그지? 근데 이걸 삼형식으로 바꿔 놓았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 사물, 사람 순인데, 사물, 사람 순인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전치사가 하나 껴들어가지. 전치사. 그래서, 을을, 에게인데, 에게를 담당하는 게 전치사 투코오브잖아. 그래서 꼭 전치사가 달라붙어 줘야 돼. 다시 정리할게. 사형식은 주어, 동사, 사람, 사물 순으로만 나오는데. 근데 삼형식은 어떻게 돼? 주어, 동사, 사물, 전치사, 사람이야. 주어, 동사, 사물, 전치사, 사람.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하나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게 꼬여 나올 때가 있거든. 딱 하나? 딱한 유형으로 꼬여 나올 때 있는데 그걸 맞추기가 편해. 알았죠? 적어두세요. 그들은 맞아. 잘했어. 그것은 또는 그것을 이렇게 하면 되지. 둘다 쓰면 돼. 그것을 또는 그것에게 다 쓰면 돼. 잘 쓰겠어. 써. 아이 많이 소리 들으니까 들을 빼고 우리 웃고 이렇게 아니 누구누구 우리 것은 아우스가 되고 우리의 것 우리 것 아우스 나 일로 돼야 돼. 체크업이었구나. 이거 풀으세요. 풀고 민정이는 이거 좀 이따 동영상으로 보면 되니까 잠시만요. 이거 단어 그냥 나머지 동영상 없죠?
내가 듣고 싶게 들었을 때, 방언을 때렸지. 방언을 방언을 때렸지. 다른 말 생기시고 그런 것들은 피부만 마시면 돼. 그는 행복한 노래를 허밍했다는 속으로 불렀어. 왜냐하면 그는 기분 좋게 느꼈기 때문에. 방언. 너의 엄마가 지금 요리, 무엇을 요리하고 계시면 냄새가 좋게 한다고 생각해야지. 오늘 아침에 사운드 라이프, 지금 형용사가 있으면 라이프가 없지만 이게 명사가 있어야 라이프가 필요하잖아. 육개에서 사운드 라이프에서 비프라고 필프라고 다음번가 자, 너의, 너 그녀는 친절하게 보여줬다. 그 방법을 되는 거야? 이거는 무엇인가 사람을 전체가 사람이야 바꿀 때는 전체가 없이 나가 더 왜 이거 더 Thank you.
빨리 갈게. 아빠 만들어줬다 자동차를. 자, 사 몰랐고 사람 나왔으니까 투포구 붙어야 되지. 메이크는 MBCFG에서 포를 쓰는 거잖아. 자, 너는 보냈다. 그것을 사 몰랐고 사람 나왔으니까 MBCFG 붙어야 되겠지. 투 나와야 되지. 샌드는. 케이트는 요리했다. 저녁을 사 몰랐고 살 안 나왔어. MBCFG 붙어야 되겠지? 아, MBCFG니까 전치사 포죠. 주디는 보여주었다. 웨딩 픽처를 사 몰라하고 살 안 나왔으니까 전치사 나와야 되겠지? MBCFG 에스크 아니니까 투야. 자, 에스크 일단 나왔네. 그냥 확 뛰죠? 사 몰라하고 살 안 나왔으니까 오브 써줘야지. 전치사를 쓰시오. 보세요. 자, 주어, 동사, 사람, 사물 나왔으니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테드는 사주었다. 야구 모자를 사물 나오고 사람 나왔으니까. 자, MB에서 벌리지, B. 포 써줘야 돼. 그녀는 쓸 것이다. 이메일을 사물 나왔고 사람 나왔어. 투가 나와야 되겠죠? 자, 에밀리는, 이거는 보트가 아니야, 브로트야. 사, 몰랐고, 사, 람 나왔으니까는. MBCFGS 가야잖아, 이거는. 브로트니까. 브링어 과거형이거든? 바이가 포 쓰는 거지, 브링어 투 쓰는 거야. 자, 리포터는 물어보지 않았다. 사, 몰랐고, 사, 람 나왔어. 에스크면은 오브 써주면 되죠. 자, 윌슨은 가르쳐 주었다. 우리에게 사람 그 다음에 사람 올라오면은 안 쓰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아까 그렇게 알려준 거야. 알았죠? 자, 바꾸는 거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데. 자, 너는 보낼 거니 나에게 사람 사물 뭐 어떻게 하면 돼? 너는 보낼 거니 your 노트북을. 전치사를 뭐 써야 돼? 랜드니까 투 써야 되겠지? 투미. 우리 엄마는 사주었다. 나에게 스커트를 사람 사물 간목진목에게 을른. 그리고 보트니까 전치사 이따 뭘 써줄 거야? 포 써주면 되지. A white skirt. 자, 그녀는 친절하게 보여주었다. 그 방향을. 이거는 보세요. 사물 전치사 사람 순으로 나왔으니까 사람하고 사물만 위치만 바뀌면 되고 전치사 빠지면 되지. 그죠? 그래서 him the wa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녀의 할머니는 스웨터를 그녀에게 뭐 사주었다. 이 말이거든. 사물 전치사 사람 나왔으니 또 사람하고 사물 순서만 바뀌고 전치사 빠지면 되지. 자, her a sweater. 에이미는 리기에게 그의 카메라를 가져다 주었다 하면 에이미는 가져다 주었다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 brought.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치사가 있나 없나 봐야 돼. 지금 전치사 2 있지?
그러면 사물 전치사 사람 일순으로 써야 된다는 거거든. 사물 카메라를 하니까 is 카메라 to 우리. 자, 아빠는 만들어 주셨다니까 made지. 전치사 지금 포 있죠? 사물 전치사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책장을 a book shelf 그다음에 for me. 테드는 케이텍이 스파이트를 요리해 주었다. 테드는 요리해 주었다니까 쿡 드가 나와야 되겠지. 자, 포 있네. 자, 사물이 먼저 나와야 되겠지. 스파게리 그다음에 포 케이트. 인터넷은 제공한다 하면은 기브스가 나오면 되겠고, 그다음에 전치사 없지? 사람 사물로 나오면 되겠지?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됐습니다. 쉽시다. 아니, 맞춰야지.